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연말을 맞아 대기업과 손을 잡고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습니다. 복지재단은 한화그룹 방산 정밀전자 기업인 한화시스템 ICT의 지원을 받아 서울 하월곡동의 옛 상가 건물 옥상에 거주하는 네 가구에 연탄 400장씩을 전달했습니다. 이와 함께 20kg 쌀 5포대와 생활 필수품도 각각 지원했습니다.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에는 조계종 자원봉사단과 한화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.